예, 안녕하세요. 예, 미래학교의 오정렬입니다. 미래학교에서 이번에 제 2권으로 역사 입문 저술 과정의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입문 저술 과정은 현장에서 박물관, 궁궐, 역사 탐방 같은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집필을 해서 출간하는 단행본입니다. 미래학교에서 했던 제1권은 이렇게 우리 문화재 한국사를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제1권이 출간이 되어 있고요. 제2권은 궁궐과 왕릉입니다. 그래서 궁궐과 왕릉은 이제 궁궐의 사람들, 궁궐의 제도들, 그리고 궁궐의 상징들, 그리고 궁궐의 의뢰들 해서 총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총 16분의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저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말로 하는 평생학습의 참여 방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결과물로 이렇게 내놓게 되는 생산적 학습의 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것을 증명도 하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축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래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화재, 궁궐, 그리고 제3권은 전통놀이 종합지도서라는 것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 유물입니다.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도 있지만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서울역사박물관,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이러한 유물에 대한 상징이나 역사, 과학, 비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했던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단행본으로 엮는 그러한 생산적 학습, 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래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9월에 곧 개설될 유튜브 채널 미래학교 TV도 좋아요, 구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